모르시면 자기소개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미라클 모닝 출판사 대표고 한국 미라클 모닝 카페 매니저고 마라톤을 하고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예요, 작가. 아, 예. 아니요, 작가님 이제 세 번째 출연. 네. 최다 출연. 최다 출연. 최다 출연. 아, 그러네요. 아, 제가 네. 그 작가님 인터뷰할 때마다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도 모셨습니다,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읽고서 그 작가님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해주시는 말씀만 듣고 아, 이런 삶을 사셨구나 싶었는데 아, 이 책이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승무원도 하시고 근데 승무원이 9.11 테러로 이제 이거와 연결돼서 뭐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또 교사하시고 지금 출판 대표하시는 거잖아요. 대략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꿈이 있는 여우 같은 아내라는 이제 타이틀을 쓴 이거 제 첫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제가 마음속으로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쓰고 싶다 죽기 전에 이렇게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자기 학원이라는 긍정 학원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저의 과거나 이렇게 이제 살아왔던 그런 거를 다 봤을 때 이제 뭐 항공사,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고 싶다, 뭐 어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런 자리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또 적극적으로 좀 삶을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 뭐 5시에 일어나 도서관 가고 이런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외국계 항공사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9.11 테러가 생겨서 이제 우리 비행기가 이제 무역센터 빌딩을 이제 다 폭파시켜서 이제 감원이 전 세계적으로 됐을 때 나왔고 그다음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었다라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이제 막 초등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편입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그 교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진짜 내가 보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바로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있는 안 좋은 모습들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해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부모 교육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크릿이나 영성으로 왔죠. 그러니까 루이세이나 그게 이제 15년 전에 나왔던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이런 이제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책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책 아나스타시아라는 책이 있어요. 러시아에 있는 좀 신비한 여성이 있는데 그 책에서 1권에서 그 9권까지 있는데 1권에서 한 두 페이지를 보면은 아이들은 자연에서 반드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서 별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 이제 친구들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양평으로 약간 이사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양평으로 그러니까 휴직 기간에 전원주택을 구했는데 영화 같은 집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전부 다 시각화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평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요. 시골에서 사니까. 맞아, 시골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책을 이제 루이스의 거를 번역하면서 조용하니까, 주변이 너무너무 조용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보였죠. 그러니까 약간 시크릿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약간 저는 이렇게, 제한된 공간보다 이렇게 탁 트여진 공간에서 막 이렇게 마라톤도 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게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분출하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는 약간 좀 갇혀있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그 교과 이거를 반복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학교 선생 전교사라는 그런 직업을 박차고 나오게 된 계기가 미래가 보였지. 지금의 이거가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다라는 그게 하나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속에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한 거예요. 한 번만.
그거가 이제 번역이라는 게 계기가 됐고, 이제 첫 책이 지금 이제 이런 나는 꿈이 있는 여우 같은 아내입니다. 이 책이었는데, 이제 이 책, 첫 책에는 작가들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자신의 그 과거에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 실었어요. 원래는 책에는 한 가지 메시지만. 네, 그쵸, 그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저의 모든 그런 과거나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역경도 많았는데 그걸 극복한 이야기를 다 담은 거죠. 아, 그 저는 이제 그 교사로 가실 때, 네. 그 이제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절을 하셨나 보죠? 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스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기 네. 이제 이게 그 사립이니까는 네. 이제 3차 시험을 보러 가는데 네. 이사장 면접인데 새벽 5시에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디를 갈 때 일찍 가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수업 이게 최종 탈락을 결정하는 네. 그거라서 미리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드라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치니까요. 그 봉선사라는 절에 그 네. 이사장님이 새벽 5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법당이고 뭐 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버스를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같은 버스에 어떤 아저씨가 네. 자신은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마다 이 봉선사 절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갈 때나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을 따라갔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대웅전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오늘 면접에서 붙어야 네. 되겠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분 따라서 절을 하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이번 면접 네. 복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면접할 때도 되게 그 전날에 그 네. 봉선사에 관한 모든 걸 다 정보를 이제 홈페이지에 쓰이고 네. 거기 있는 대종에 대한 시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외워서 저만의 교육 철학으로 이렇게 남다르게 이렇게 면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그때 이제 아이들이 50몇 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기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 절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아침 새벽 일찍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절 법당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네. 또 이게 또 정장 차림에, 이게 치마 정장 네. 차림에서 이렇게 간절히 절하는 거 보니까는 그 스님도 되게 그쵸. 여성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딱 보면서 이제 한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몸 스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웬일이에요. 이분이 이사장이 이래는 거예요. 일면 스님이. 그래가지고 야 이게 드라마구나. 이게 드라마구나. 뭔가 될 일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너무 같이 이렇게 면접 온 그룹 면접 팀에서 너무 자신감 있게 하니까 또 남들하고 또 차별화되게 이제 네. 막 이제 면접을 할 때 막 서가지고 이제 막 정말 강하게 저를 어필하는데 그분이 네. 이제 앉으셔서 하시라고 해서 막 웃는 거예요. 그 네. 살벌한 그 교장 선생님하고 다 네.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렇게 뭔가 남보다 일찍 준비하고 이제 어디에 일찍 가서 있는 건 정말 행운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항공사 면접할 때도요. 네. 3차 면접에 그 유해 항공사 그 체코 이분이 있었는데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할 때 약간 그 뭐 예상 질문도 있지만 항상 먼저 미리 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 그러니까 미리 면접, 그러니까 미리 가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약간 명상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체코가 영어 발음이 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하니까는 뭐든지 다 되는 거죠. 뭐든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작가님이나 제가 볼 때마다 약간 네. 얘기 나눌 때마다 네. 인터뷰가 끝나면 저에 힘이 생기거든요. 아, 진짜요?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분들도. 좀 약간 어딜 가면은 약간 제가 좀 에너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라톤 풀코스 정도를 네. 달려줘야지만 이게 에너지가 빠져간다는 느낌. 그러니까는 예전에 한번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마라톤을 새벽 2시에 42.19를 물도 없이 그냥 한 번에 완주를 해버린 거예요. 4시간 23분 만에 혼자서. 대단하다. 와, 그래서 난 도대체 뭔 사람이 왜 여성인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약간 철인 경기를 완주했을 때 막 네. 에너지가 더 솟는? 남들은 막 남자들도 힘들어 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지? 봤을 때
아, 제가 번역한 처음 책이 I can do it, 루이스의 나는 할 수 있어거든요. 네. 거기 보면 확언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번역을 하면서 거의 잠재의식에 완전히 외워버린 것 같아요. 입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잠재의식은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을 안 되니까 거기 책에 보면은 나는 뭐 수입이 뭐 꾸준히 증가한다. 네. 나는 어딜 가든 번창한다. 이런 게 제 무의식 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I can do it이 이제 박혀 있으니까는 어떤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어도 I can do it이 이제 그냥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보다가 이분이 삶을 바꾸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I like myself 하고 그때 I can do it 두 가지라는 거죠. 계속 연료가 떨어졌을 때 난 날 좋아해 라는 걸 계속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마다. 그러니까는 뭐 긴 영어 단어도 아니에요. 확언을 할 때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하면 이게 이제 제가 PT를 받을 때도 이제 근육 이제 운동할 때 막 무게치기를 많이 해서 막 엄청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근데 I can do it을 속으로 하고 있으면 이게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 그때 나는 잘 될 거야 그 책에도 나오지만 네. I can do it이 가장 좋은 긍정 확언이에요. 근데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듣고 자랐어요. 넌 못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특히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천재들도 맨날 둔재라고 이러잖아요. 에디슨이나 이런 맞아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게 남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말이 내 삶이고 내 운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I can do it을 저장해 놓은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극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I can do it을 저기 계속 이제 그 책을 이제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그 미라클 모닝 하고 나서부터 그 확언을 계속해서 썼어요. 매일매일. 그거를 긍정 확언을. 아, 그러면은 네? 작가님 가족분들도 다 이렇게 사시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니까 다들 네. 이렇게 이 에너지에 전염이 돼서 네. 다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기적의 1초 습관을 쓸 때 네. 우리 남편한테 좀 책의 원고 좀 보면서 좀 교정할 거 있는 네. 우리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4시에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네. 원래도 좀 약간 부장이니까 좀 일찍 가고 그런 네. 운동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달리기를 하고 막 마라톤 하면 죽는지 아는 사람이 10km를 너무 잘 뛰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잘 뛰어가지고 아니 이 책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제 맞아요. 기적의 1초 습관을 읽고 저희 카페 미라클모닝 카페 되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세요 대부분. 그쵸. 그런데 또 뭔가의 더 삶의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고 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하고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올리시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9.11 테러가 이제 작가님 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네. 중학생이어가지고. 진짜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네. 중학생이어가지고. 그냥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신문에 이제. 그랬구나. 미국이 뭐 공격당했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났었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영향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삶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9.11 테러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딱 이제 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네. TV에서 갑자기 그 무역센터가 100층이 넘잖아요. 네. 거기에서 개미가 막 떨어지는 거야. 막 개미. 네.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는 안 보이잖아요. 네. 막 그러니까는 사람이 막 떨어지는 거.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완전 폭파가 나고 이게 뭐 영화냐? 약간 우리가 저기 에어포스 넘버 네. 같은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 대통령이 하이잭킹 네. 당해가지고. 네. 근데 왠지 막 뉴스 속보가 나오고 막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개미처럼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유나이티드 항공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비행기가 이제 폭파했을 때는 이제 이미 이제 화염이 올라가고 이제 두 번째 폭파할 때 제가 본 거예요. 책에서.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 갑자기 이제 집에 이제 같이 일하고 나서 네. 야야 인경아 지금 우리 비행기가 무역센터 비행기 때문에 폭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약간 항공사에서도 좀 유머나 이렇게 재밌는 걸 좀 많이 하는 네. 그래서 네. 애가 또 농담하는 줄 알아가지고 너 또 농담하고 있네. 그랬는데 이제 끊어보니까 얘도 이제 심각한 거죠. 와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제 드라마가 영화가 현실이구나. 그쵸. 현실이 드라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회사를 갔더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쵸. 예, 유나이티드 항공사 전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운행이 이제 막 거의 다 중지가 되면서 이제 막 승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반이 감원이 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SBS에 뭐 이렇게 남이석하고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 네. 전문직 여성 나왔을 때 뭐 촬영하고 그랬어. 이제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나와서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때인가 보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유해에서 나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더라.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럼 나는 나가면 선생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람 제리 힉스라고 시크릿을 이제 창조한 네. 그 미국의 영성가가 있어요. 네. 그분이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일은.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가 아니라 모든 일이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딱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적의 1초 습관에서 바로 전환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정말 우울해? 정말 짜증나?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제 그 인생이 그것대로 흘러가요. 근데 이 일은 나를 위해서 좋은, 그러니까 나의 뭔가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뭔가 큰 좋은 것들이 올 거야 라고 바로 확언으로 바꿔버리면 그거에 합당한 것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거 한 1년 반 정도 됐나? 그래서 미국에는 이렇게 서열 이미 그게 왜냐면 미국은 약간 좀 항공 교육을 받으려면 미국에 가가지고 막 그 항공 교육도 받고 막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숙련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막 승무원들 막 엉덩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미국 여행 갈 때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게 승무원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내비두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전부 다 감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김승우 회장님도 그때 당시 그 무역센터 빌딩 앞에서 건강 그런 식품 이런 거를 개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개업을 하셨는데 그게 폭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쵸. 다 이렇게 망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서 와이프 그 무릎에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와이프가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아놓은 백 얼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상금으로. 그래서 그때 남자는 힘을 얻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내 입장에서 제가 책을 썼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대방이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축하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일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좀 약간 의식 모임이나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암에 걸렸다, 뭐 어디가 뭐 누구랑 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얘기를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럼 되게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관점을 전환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회복하게끔 해요. 그래서 다음 삶을 살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서 그 생각 하나 한 생각이 내가 뭔가 뭐 실직을 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언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책을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이렇게 다른 뭐 세미나를 듣는다든지 그런 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되게 좌절하고 이제 좀 많이 우울에 빠져버리면 좀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그러면은 세상에 일어날 일 중에 나쁜 일은 없는 건가요? 예예. 봐봐요. 근원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폴레온 힐도 자기 그 아들이 장애로 태어났잖아요. 귀가 하나 안 들려서 맞아요. 60% 정도 맞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항상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역경은 그와 동등한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씨앗이 새롭게 피고 있는데 이걸 내가 부정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가고 왜냐하면 인과법에 의해서 좋은 거는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게 계속해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역경은 그것과 동등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경만큼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의 씨앗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김승호 회장님의 와이프가 이렇게 현명하셔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해서 괜찮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아내가 제가 여기 꿈이 있는 여우 같은 아내도 썼지만 만약에
아휴, 어떡하냐. 아, 우리, 어? 이 망해가지고 어떡하냐. 아, 진짜, 네가 이렇게, 어? 평소에 막 이렇게 뭐, 이게 개업해가지고 뭐 잘할 거가 똥똥 쳤더니 이 상황 탓을 하면서. 그랬다면 그분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 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그쵸. 다 뭉쳐가지고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날씨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못 바꾸죠. 근데 솔직히 전에 약간 좀 민감한 사람들, 직감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그때 그 유나이티드 항공사 그 주파수가요 계속 많이 흔들렸대요. 그래서 이미 그걸 좀 약간 파동을 느낀 사람들은 왜냐면 이미 준비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은 좀 이게 살아남은 거고 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거 나쁜 게 없는 게 이걸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내가 좋게 생각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면 그거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특이한 삶을 그러니까 재밌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고명한 그 저기 그 코미디언 보니까 차가 막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도 약간 이제 심장에서 이제 뭐 터져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0.1초 만에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유언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이게 주마등처럼 진짜 파노라마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억은 다 이미지로 다 기억이 된다. 그랬는데 뭐 돈 번 거, 뭐 자기가 사업적으로 성공한 거 이런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그 뭐 독서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공부해서 뭐 이뤄놓은 거 이런 것들이 기억이 쫙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이게 불교 이런 거 그 고승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경험 뭐 이런 선사들은 그 우리 자기가 갈 날을 갖다가 정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서서 죽거나 이제 거꾸로 물구나무 설기를 하거나 이렇게 좌선을 하면서 죽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관을자 오라고 할 때 그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다가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게 그 뚫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뚫어오냐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딱 관에 들어갔을 때 손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식도 가져갈 수 없고, 뭐 남편도 가져갈 수 없고, 친구도 가져갈 수 없고, 명예 뭐 그러니까는 도대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복 짓는 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베풀었느냐. 그러니까는 그 고명환 씨도 이제 제2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책을 엄청 많이 읽었더만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그 100번씩 외치고, 예? 김승호 회장처럼 100번씩 외치고, 책 30분 모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우리가 네이비실에서, 해군 거 네이비실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라 해가지고 이불 개고, 요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보니까는 이 사람도 이제 이사를 갈 때 아침에 일어나면 솔직히 스케줄이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잖아요, 몸이. 그쵸. 그러니까는 자기가 환경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몇 층에, 그러니까 지하에 내려가지고, 그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뭐 50 레인 있는 그 수영장에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 10번 정도 스트로크를 차고 이렇게 나면 잠이 다 깬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면 어떤 삶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계기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아침에 전부 다 이런 의식을 하더라고요. 긍정하건 긍정의 말. 맞아요. 그렇게 연료를 주입하지 않으면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약을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해서 뭐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이다든지 그다음 내 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300억 매출 해가지고 맨날 외쳤다고 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그 돈을 막 많이 몇 억씩 벌어도 남은 게 뭐 27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분이
그 돈으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니까는 오. 이렇게 막 어려운 막 고기 굽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시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일하세요 그랬더니 어 나 이렇게 만 원짜리 고기 이렇게 팔아가지고 도서관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 내가 먹어주면 도서관으로 이제 지능을 하면서 네. 이제 의미 있는 일이 되니까 그쵸. 이분도 이제 막 기쁜 거죠. 그래서 아 저도 요즘에 많은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역경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거를 이룰 때는 잠깐 기분은 좋아요. 약간 행복해.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을 도와줄 때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남한테 뭔가 내가 가치로운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출판 일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행복하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책을 쓰고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조용히 내 시간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남는 거는 뭐냐면 내 꿈인데 그 꿈은 그 꿈을 이루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죽을 때 떠날 때 후회 없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에 항상 내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난 뭘 할까 이거를 항상 질문해요. 스티브 잡스처럼. 그래서 그런 걸 다 해줬더니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해봤잖아요. 뭐 1등석으로 네. 20대 때 전 세계 여행도 다녔고 뭐 다 뭐 방송 출연도 해봤고 뭐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약간 부 그 저기 뭐지 저기 네 선 그 철학자들이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 부와 건강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약간 다들 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그 조사한 결과 이게 미국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5시에 그러니까 초월명상을 하러 가요. 트랜센덴털 네. 메디테이션 하러 가서 이렇게 마하라지 이렇게 가는데 네. 근데 거기에는 5시에 고속도로 이런 데가 막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또 조사 결과 이제 일찍 출근하는 차에 종을 봤더니 전부터 더 고급인 거죠. 그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많이 나가는데 봤어요. 근데 진짜로 새벽 아침에 이제 일찍 피트니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씻고 막 달리기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는 새벽에 일찍 나가는 차들 다 좋은 차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우. 근데 또 7시 정도 보면은 또 달라요 차종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 습관을 연구하고 있지만 되게 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